지금 나 도와주는 거야.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 선뜻 도와주시는가요?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나 혼자 고생하면 되지. 여기 배 바다에서 얼마나 이게 고생이 많은지 알아? 힘들어 힘들어.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시죠? 어릴 적 축구를 했던 아들의 꿈은 축구 지도자가 되는 것. 아들은 아버지의 고된 뱃일이 있어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보답은 선원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 그런데 어제 오늘 해본 솜씨가 아니다. 원래 요리를 좀 잘했어요? 아니요. 어떻게 주방 요리를 해요? 그냥 엄마 하는 거 보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식사에 빠질 수 없는 게 탕인데 탕거리는 대개 그날 잡힌 잡어들 중에 골라서 끓여낸다. 그런데 아들의 눈에 걸린 것은 다름 아닌 물메기. 오늘은 물메기탕을 칼칼하게 끓이기로 마음먹었다. 아직 살아서 벌떡이는 메기의 비늘을 벗겨내 손질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보다 제가 좀 서툴리니까 이걸 다 이렇게 해야죠. 주방일들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다른 사람 도움 주려면 이렇게 해야죠. 밥이 끓기 시작하고 바다 위에서의 만찬.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물메기탕이 완성됐다. 명색이 배인데 회가 빠질 수 없다. 오늘은 삼치로 회를 준비한다.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다. 밥 먹자, 밥. 대하잡이의 경우 하루에 보통 세 끼의 식사를 하게 된다. 그날 가장 신선한 생선을 이용해 차려진 식사. 육지에서 먹는 것과 비할 게 아니다. 체력 소모가 많은 작업이라 잘 먹어야 이 일을 버텨낼 수 있다. 밥맛이 꿀맛이죠. 여기 뭐야, 시장이 반찬이다고 해. 일하고 나면 밥이 꿀맛이야, 꿀맛. 나는 집도 절도 없어. 그러고 여기 뭐야, 배에 오면은 음식이 저 입에 딱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뱃생활 하라고 태어났는가 봐요, 그냥. 저 체질에 딱 맞어. 그러고 나는 30년간 이리 그 대한민국으로 돌아다녔는데 배가 최고 좋았을 때다. 어. 식사 후 다시 조업을 준비하는데 오늘 바람이 심상치 않다. 그래도 조업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 선원들도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린다. 날이 이거는 지금 잠시야 잠시. 곧 바람 터질 거예요. 분다 했으니까 빨리 조업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파도가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높은 파도에도 그물 연결 작업을 시작한다. 투망하는 선장의 손이 어느 때보다 빨라졌다. 조류 차이가 클수록 대하가 많이 걸려들 수 있게 모험을 해보는 것이다. 그런데 갑판 위에 서 있는 선원들이 위험할 정도로 파도가 들이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는 기상 상황. 급기야 비까지 내린다. 살기 위해 나온 바다. 파도를 등지고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선원들은 조심스레 양망을 시작해본다. 파도에 바다 속이 뒤집어진 것일까? 그물에 바닷속에 묻혀있던 폐 그물이 딸려 올라왔다. 잡어도 아닌 쓰레기만 속절없이 올라오고 있다. 바람이 이리 불면 바다가 막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물속이. 그래가지고 구물에가 많이 걸려지고 평상이 보다. 그래가지고 이 쓰레기 때문에 이 여자 가기가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 양망 작업은 계속되고 기다린 끝에 이번엔 제법 대하가 올라오고 있다. 길이가 30cm 가량 되는 암 대하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싱싱한 대하는 재빨리 떼어내서 따로 선별해야 한다. 머리와 꼬리가 잘리지 않게